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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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다 살고 싶어. 네, 요 옆에 고급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가봅시다요. 파리에 유명한 백화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동마르시에는 조금 한적하게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일단 예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0층이에요. 제로플로어인데 위로 올라가면 여성 의류와 란저리,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있고 키친도 있고 북스토어랑 스테이셔너리가 있다. 지금 제가 큰일 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서둘다가 카메라에 SD카드를 안 껴서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2층에 가서 SD카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미쳤다. 말도 안 돼. 도로계 천국이다. 책 지구 가느라고 옷을 버린 적이 있어요. 부피 큰 옷을 그래 이거 이 정도면 많이 입었다 하면서 버리고 갔던 때가 있습니다. 저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너무 유용하겠다. 선물해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 근데 장비 충전할 때 최고인데? 가방이 마음에 드시니 너무 잘 어울려. 몰스킨이야? 이 거리 탐난다. 그치? 이렇게 가방 걸어두기 너무 좋은데? 제작할까? 모자 걸어두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죄송해요 여러분, 앞으로 흔들림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SD카드는 팔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여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구와 책 천국인데 이걸 이렇게 흔들리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니 이런 데 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예쁜데 실용적인 아이템들이 많아요. 이런 아주 귀여운 몽고판 책들도 잔뜩 있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아 진짜 속상하네. 어떡하지? 마이크로 SD를 어디서 구한다? 여권 옆에다가 딱 꽂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의 물품입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하이 색깔도 있고. 핸드폰 두고 갈 뻔. 샤프를 많이 안 쓰나? 왜 샤프는 하나도 없네. 샤프
사고 싶은데. 샤프 여기 있잖아 뒤에. 아. 아 근데 못생겼는데 쟤는. 응 쟤는 못생겼어. 얘기하면 잘생기네. 아 이건 너무 문덕들 미치는 거다. 얘 이쁠 것 같아. 봐봐. 얘 근데 뭐 무늬가 있다? 응. 색깔도 그렇고. 아. 너무 예쁘다. 아니 케이스가 너무 예뻐. 응. 얘도 너무 예쁘다. 팬. 뭔가 일을 다 잘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좋은데? 얘네들이 지금 다 각기 다른 잉크인가 보네. 궁금하다. 지금 갑자기 만년필을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잉크와 종이 질감마다 쓰는 게 다를 텐데. 이모한테 여쭤봐야겠다. 아, 제가 진짜 좋아하던 브랜드인데. 정말 종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깃털처럼 날려요. 내지 색깔도 너무 예쁘죠. 2025년에는 겨울에 여기 와서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저거 큰 걸로다가 양면 테이프 찾았는데 양면 테이프 만 원이야. 살 수 없다. 내가 다른 건 다 사도 양면 테이프는 만 원 정도 써. 스티커도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요. 우리 오늘 다른 스케줄 없자. 뒤에 밀어버릴까? 아 그냥 여기서 노는 걸로. 난 좋아. 응 나도. 2024 모카. 화이팅. 여기 한국 사람 오면 어떡할까? 좋지. 구독해주세요 한국 분 오시면. 진짜 너무 예쁘다 종이. 이것도 사가고 싶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다 갖고 싶다. 여기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얘는 그 도장 왁스예요 찍는. 이거 하나 살까? 이렇게가 세트네. 씨가 없는 느낌. 씨자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면 대거하니까 D만 있으면 너무 귀엽죠? 마음에 드는 걸 찾을 때까지 뒤집어 봐야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산이다. This handle? It's personalization. It's a customizing, right? Yes. Oh. 지금 조카와 이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뭐 살 건데요? 보여줘요. 이거 너무 잘 쓰겠어. 실용적이네. 만년필. 이거 예쁘다. 아, 배고픈데?
이모 졸라서 밥 먹어야겠다. 밥 냄새를 따라서. 음식점을 잘 고르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리고 양 조절에 처음으로 성공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나 왜 이렇게 팔라펠 좋아할까? 맛있어. 우와. 석기대에 넣는데 너무 싫어. 여기는 꼭 있어야 돼. 그래? 지금 피클이라 어쩔 수 없지. 맛있지? 맛있어. 음악까지 완벽해. 이런 정보도 필요하지 않아? 야, 물론 이렇게 파리에 와 좋은 데도 막 많이 가고 싶지만 좀 라이트하게 싸고 맛있는 집 가고 싶기도 하잖아. 여러분 혹시 봉마르쉐에 와서 너무 봉마르쉐 안에 음식점들에 사람이 많다면 길을 두번 건너면 ATA라는 맛있는 피타브레드와 플레이트 집이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가격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맛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볼만해요. 여기가 저한테 추억이 많은 건데 파리 처음 왔을 때 여기부터 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신선하게 툭툭 봉지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근데 왜 봉지니?에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는 맡아봐야. 아, 진짜 이 토마토 줄기 냄새 안 맡아본 사람 한 번만 맡아봐요. 약간 고양이랑 멍멍이 발 꼬순내 못지않은 그 매력이 있어요. 진짜 토마토 줄기 냄새 안 맡아본 사람은 말을 말아요. 여기도 진짜 야채들이 너무 예뻐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당근을 봤어요. 절대 먹지 않을 거지만 너무 신선해. 이렇게 잘생긴 양파. 신선한 식자재들이 가득합니다. 진짜 다 가짜처럼 신선해. 이거는 사과 종류가 완전 다른 거라서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은 여기서 아니면 못 먹어보니까 누굴 데려갔지? 너 예쁘다. 초콜릿이다. 망했다. 저 여기 초콜릿도 좋아해. 이 초콜릿도 진짜 좋아해.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지금 보면은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섹션이 색하네요. 일단 저는 소금을 뿌러 갔다 올게요. 소금 뿌립니다. 제가 여기서 자색 암염 사간다고 했잖아요. 저기 저거예요, 저 색깔.
여기서부터가 다 소금입니다. 이건 같다. 이런 자연. 이쪽에 가면 커플 섹션이 있어요. 와, 차고 오일은 사야 해. 어허. 이 소금도 맛있겠다. 와, 근데 진짜 비싸다. 45유로? 야! 오늘 제가 산 초콜릿들이에요. 진짜 이건 거의 초콜릿에 미친 거다. 자, 어떤 초콜릿들을 샀는가. 일단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애부터 낮은 애. 자, 70, 73. 그리고 얘는 100%. 이 초콜릿 회사 거 너무 좋아해요. 얘는 심지어 이 패키지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꼬냑 초콜릿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다녀오면은 꼭 그렇게 초콜릿이랑 치즈를 사다 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해외 공연을 가시면 아빠가 가져오시는 초콜릿과 치즈를 기다리는 그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 그래서 여행을 오면 저도 초콜릿이랑 치즈가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올 상반기의 초콜릿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깨작깨작 빼먹어야 돼요. 네, 여기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찹찹 담아서 갈 겁니다. 얘는 예뻐서 하나 샀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초콜릿 통으로 세워놓을 거야. 예쁘죠? 가자, 내 초콜릿들. 욕심부려서 다 안 들어가. 이청아는 초콜릿을 샀다. 이만큼. 이제 또 제가 산 것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짠, 핫소스. 저는 맵찔이지만 분명히 주변에 이걸 굉장히 행복하게 먹을 사람들이 있어요. 12레벨 중에 10단계, 심지어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투명하고 단단하고 붉은 빛이 도는 훈제 향이 나는, 네, 스모크드 씨솔트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늘의 가장 큰 지름이었는데 트러플이 함유된 페르시안 블루 소금입니다. 그리고 게랑드 씨솔트를 두 개 샀습니다. 그리고 트러플 향이 나는 너츠, 이거는 이제 위스키랑 먹으려고 샀고요. 사실 식료품점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주방 나무 주걱. 맨날 살려고 눈독을 들였었는데 탁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는 이 그립감과 이 커브와 앞코 뾰족한 게 마음에 들었어. 얘도 나무 주걱 두 마리 겟. 그리고 너무 맛있게 생긴 오렌지를 하나 샀다. 너무 귀엽죠? 오렌지 이름이 또에모아예요. 또에모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너와 나일 텐데 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었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 트러플 올리브 오일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트러플 올리브 오일은 큰 거 사니까 나중에 향이 좀 변질돼서 일부러 오면은 제일 작은 걸로 삽니다. 아 뭐야 너무 신나. 그리고 귀여운 크랑의 피세리 그물백 샀고요. 너무 예쁜 사과라 안 살 수가 없었지.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안 사. 그리고 심지어 엄청 맛있었어요. 이 사과 종이 뽐의 핑크 레이디래요. 너무 예쁘고 맛있었다. 내일 아침에 제 위로 들어갈 거다. 아주 얇은 보냉백이 있길래 얘도 겟 하였습니다. 뭘 많이 샀다. 장을 신나게 보았다. 타라. 이 초콜릿 회사가 왜 좋냐면 여기에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향에 대한 얘기인데 과일 향과 몰트 향이 있대요. 살 수밖에 없었겠지. 한번 먹어보자. 어차피 100% 다크 초콜릿은 아무도 못 주거든요. 왜냐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패키지도. 일단 먹으면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 한 조각만 먹어보자. 진짜 산미가 있다. 저는 좋아요. 누가 그랬어. 신크레파스 맛이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맛은 건 설탕입니다. 초콜릿도 사실은 향이 1번이에요. 제가 이렇게 초콜릿을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는 위스키 먹을 때 페어링하기 좋다. 얘는 맥켈란 18 이런 애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조금 그 달콤한 향이 있는데 뒷맛이 깔끔한 위스키랑 페어링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의외로 약간 조금 더 달콤한 캐러멜 느낌이 있는 것 들의 사이에 들어가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뭐 글램오렌즈 시그넷이라든지. 제가 한번 한국 들어와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왜 먹어봐. 네가 먹어보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즐겁다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보이십니까? 이청어의 초콜릿 통. 성공한 인생이야.